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님이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밥상을 설쳤습니다. 새로운 3세대 K5를 만난다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설렜는데요. 그거보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님이시죠? 박병일 명장님을 만난다는 부분 때문에 정말 설레었습니다. 박병일 명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멋져요. 네. 이 방송이 잘 되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 시승을 이렇게 같이 실차를 떠서 이제 비교해보는 거를 했나 보니까 저도 약간의 좀 궁금증이 많이 갑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그러게요. 네. 아마도 기존의 2세대 K5 같은 경우 하체 소음이나 노면에서 이런 소음들이 올라온다는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3세대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박병일 명장님을 통해서 들어본다는 건 굉장히 영광이겠죠. 아닙니다. 같이 좀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보니까 뭐가 달랐나 보니까 굉장히 넓어졌어, 차가. 그러니까 윤거라고 그러잖아요, 전문용어로 윤거. 네네. 앞바퀴와 앞바퀴의 거리가 기존 차에보다 굉장히 넓어졌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여기 리프트에 올리면 이게 간극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꽉 차는데 이건 꽉 차는데 이건 좀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이 윤거가 넓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네네. 코너링에서라든가 이렇게 롤링도 좀 적을 수 있고. 네네. 아마 윤거가 넓어졌으니까 축구도 넓어졌을 거예요. 축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할 텐데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의 거리가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도 당연히 넓어졌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넓어진 만큼에 또 뭐가 있냐면 안정적인 건 있는데 중요한 건 바디 프레임 자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모노코코 바디 텐데, 네, 모노코코 바디인데 이거를 축구와 윤거를 넓혀도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강도가 이전의 차보다 좀 달라졌다. 그럼 아예 플랫폼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3세대로 개선이 되면서요. 많은 부분에 개선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윤거와 축구 외에도 휠베이스가 커지면서 네. 실내 공간도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실내도 좀 넓어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뒷자리가 체감할 만큼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겉에 이렇게 앞에를 딱 보면 세련미가 좀 있어. 그렇죠? 예전에는 무난하다. 그냥 우리가 흔하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리고 라디가다 그릴 같은 것도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이었어요. 크게 네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 좀 신사 같은 느낌이었다면 한층 젊어진 듯한. 그렇죠. 아주 30, 40대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약간의 스포티한 그런 어떤 있으면서 약간 모던하면서도 약간의 젊은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라디다 그릴이 이렇게 뭐라 바람 같은 게 나려면 이렇게 앉는 비싼 디자인은 아닌데도 세련미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치 바람을 뚫고 슉 지나가는 듯한 좀 쐐기형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네.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강렬해 보여요. 네. 젊음의 색깔이 보여요. 자, 이제 3세대 K5의 엔진룸에 대해서 명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진이 기존에 보던 엔진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자, 엔진룸을 이렇게 보면은 좀 깔끔해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카버 씌웠다가 여기 카버를 간단하게 씌워주는데 이건 터보가 달린 차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점화코일은 독립 DRL 방식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배선의 위치를 보기에는 굉장히 간결하죠. 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또 그다음에 블로바이테스 같은 거 나올 때 이걸 예전에는 밖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실내 흙기 쪽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있는 블로바이테스가 만들어지면 옛날에 그냥 밖에 버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흙기 쪽으로 들어오죠. 네. 이로 인해서 뭐 이제 흙기 쪽에 카본이 쌓여가지고 B라는 회사가 작년에 화재가 많이 났었던 네. 데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블로바이 가스와 흙기 쪽으로 들어가는 먼지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멀리 쪽 했기 때문에 아마 카본 쌓이는 것도 아마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달라진 게 요 진공 펌프가 여기 붙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떤 차가 문제가 되면 엔진 진공의 힘에 의해서만 브레이크가 작동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로틀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 흔히만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급발이 생기더라도 결론은 진공 펌프가 있음으로써 진공이 엑셀 페달 밟아서 스로틀 밸브가 열리더라도 진공이 펌프가 작동돼서 브레이크를 상실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좀 달라진 부분이죠. 정말 좋아졌네요. 기존의 차들은
스로틀 밸브가 열려버리면 진공이 없어져요. 브레이크 한 번은 들을 때 두 번, 세 번 밟게 되면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여기 진공펌프가 달렸잖아요. 따로, 별도로. 독립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진공펌프는 계속 작동해서 여기 진공을 어느 상황이든 간에 급발이 생기든 뭐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진공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에서 안전한 차가 됐다. 또 하나 보면 이 융구하고 축구가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차체의 모노코어 바디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런 강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를 보니까 약간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와서 직선으로 갔는데 옛날에 꺾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프레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죠? 네. 여기도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 모노코코 바디이면서도 결론적으로 뭐야? 프레임 바디처럼 튼튼한 맛을 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휠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면 휠하우스가 뭔가 그냥 철판 하나로도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좀 단단해 보이는 네. 예전에 수입차에 좀 비싼 차 같은데 독일차에서 보던 약간 휠하우스 타입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가격 보면 스트럭바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래요. 여기 있는 멤버도 여기 있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전에 차가 연결됐을 때 그냥 여기서 안 좀 약하니까 코너링 돌면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이쪽 그 휠하우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스트럭바를 달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휠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와서 이제 옵션처럼 달았는데 지금처럼 여기 있는 프레임 자체가 옛날 같지 않게 여기 뭐지 프레임처럼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결론은 약간의 스트럭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진 않았죠. 그러게요. 그냥 안쪽에 이렇게 철판으로 몰았는데 지금은 안쪽으로 몰아서 이게 연결돼서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명량 이거 배터리 위치도 기존보다 한참 좀 뒤로 이동한 것 같은데. 약간 이동했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전원이 차단이 사고 났을 때 전면 사고 났을 때 웬만하면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전원이 차단되게 되면 핸들이 잠기잖아요. 핸들이. 요새 자동차는 다 MDPS 장치라서 모터 방식 핸들인데 만약에 전원이 차단되면 핸들은 이제 무거워져 버려갖고 잘못하면 조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사고 났을 때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뒤에서 좀 안쪽으로 보호해준 역할. 정말 안전 부분은 많이 강화됐고요. 그렇죠. 이 안전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뭐인데 여기서 여기. 이만큼 버퍼가 더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 배터리가 뒤틀릴 정도라면 뭐 거의 반파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안전까지 고려하는 거 아닌가라 생각하는데 이 차에서 제일 특징적인 건 제가 볼 프레임 바디가 너무 바뀌었다. 주변에 좀 웬만한 어떤 여기 보세요. 밑에 프레임 있고 철판도 좀 두꺼워진 부분도 없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일자로 가지만 꺾여서 보강 들어갔잖아요. 여기 멤버십으로 그죠? 아이빔처럼 그죠? 네. 그래갖고 휠하우스도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카바시처럼 씌워놨는데 저것도 각을 여러 각도로 줬어요. 이 각도로 보시면. 기존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차가 보면 바디가 정말 튼튼해졌다. 이런 거가 좀 그런 것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클리너 같은 것도 예전에 보려면. 좀 깜짝 놀랐어요. 교환하려면 옛날에 이걸 다 카바 띄우고 여기 호스 풀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거 운전자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뭐 글로벌에서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죠? 이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그냥 이렇게 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여성 운전자들도 이렇게 에어컨이나 교환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선 같은 거 연결하는 것도 이 프레임 안쪽으로 배선을 모았죠.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죠? 안쪽으로.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이 배선이 밖에 쪽에 있다면 배선이 이게 흔히 말해 씹힌다고 하잖아요. 이 간섭이 심해지면 눌리게 되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 프레임 쪽 뒤쪽에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또 하나의 안전존을 확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명량이 그 소재에 있어서도 강철보다는 알루미늄 자체가 진동을 흡수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봐요. 이게 이제 소음이 반에 줄을 수밖에 없는 게 엔진 자체 실린더 블록이 알루미늄이잖아요. 여기서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일단 주철이 꽉 한번 잡아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무통에서 알루미늄 다시 한번 잡아줬고, 그 다음에 다시 바디로 갑니다. 그러면 벌써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니까 소음이 그러니까 이제 진동, 이게 사이클, 진동폭이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재질을 바꾸면 이렇게 가다가 자꾸 줄은 거죠, 이렇게. 운전자에서 느낄 때의 진동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다. 와, 그리고 진동 소음에서도 기존의 차보다는 진동이 아마 좀 적다라고 보는 거죠. 네. 또 이제 많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1.6 터보지만 터보기 때문에 어디든 언덕을 올라가 힘을 쓸 때 엔진이 약간 좀 딸리면 타타타 이렇게 떨릴 거 아니야, 그죠? 여유 있으면 우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제 뭔가의 힘을 맞아. 올리려면 뭔가 이제 자기 힘을 다 발휘해야 돼. 그럼 진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 아, 정말 좋으신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진동이 발생되면 운전자가 오씨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맞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진동을 한번 확 더 잡아주고 가면 운전자는 정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알루미늄 미미 썬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진동을 잡아주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미 같은 것도 실제로 이 세대로 가서 교체가 편리해지거나 이런 정비 면에서도 개선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비성만큼은 원래 현대기아가 정비성만큼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야. 아. 정비성만큼은 우리나라 차 정말 끝내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진짜 내가 정비를 해보지만 정말 다 손 들어가다 이렇게. 웬만하면 다 손 들어가고 또 간단하게 뜯어서 다 처리해보죠. 이 차 같은 경우에 벨트가 원벨트 시스템이잖아요. 벨트 하나짜리로 쓰는 건데 이 오토 텐셔너 진동을 엔진에서 가속을 하면 벨트가 떨림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 떨림이 발생하면 얘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 그죠? 네. 네. 이거 딱 잡을 이거 움직이죠. 봐요. 이거 움직이죠. 네.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이게 힘이 하게 되면 벨트가 약간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네. 가속할 때. 근데 얘가 딱 오토 텐셔너가 여기서 잡아줘갖고 아마 엔진의 그런 떨림도 얘가 또 다시 한번 잡아주는데 이 오토 텐셔너도 기존의 오토 텐셔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네.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냥 벨트가 떨림이 아마 이제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발전들을 박병일 명장님께 들어보니까 차량이 정말 똑같다고 느꼈는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진짜. 엔진을 잘 보셨죠? 3세대 K5의 하체는 어떨까요? 명장님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보니까 이게 하체 뒤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링크가 3개 이상 돼 있는 우리 멀티링크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하고 우리 탁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허브 쪽에, 바퀴 쪽에 보면 허브 쪽에 관련된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그게 달랐고 또 하나는 연결되어 있는 여기도 앞쪽도 다 알루미늄 쪽에, 양쪽에 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게 달라진 부분이고 여기 구조 자체 프레임도 약간은 좀 많이 비슷은 한데 달라졌어요. 그죠? 조금 아쉽다면 여기 드래그링크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게 좀 나는 좀 더 용량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 요게 이제 사실 철판을 좀 접어놨잖아요. 네. 근데도 뭐 좀 튼튼하고 뭐 공학자들이 알아서 잘 접었지만 이게 뭐냐면 차가 150km 넘어가고 코너를 돌게 되면 네. 이렇게 따라갈 때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뒤가 놀림이 쓰는데 앞으로에 이제 좀 더 보완하겠지만 이제 뭐 튼튼하게 하겠지만 나름대로 요거만 조금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블록 처리가 이렇게 같이 하기는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기술력의 차이인가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 강성 때문에 그런 거죠. 강성이요? 왜냐면 아, 보강을 한 거군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일자로 가게 되면 약간의 차체가 이제 휠베이스가 축구가 길었잖아요. 네. 그럼 약간의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꺾임이 발생할 수 있고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꺾어버리면 다시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 그죠? 이런 머플러의 소재들도 굉장히 예전에는 새 차를 뜨자마자 여기 쓴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요새 그 머플러가 다 예전에는 그건 요새 저 뭐야, 스테인리스로 하잖아요. 한번 녹이 쓰지 않죠. 그래서 가마 그 폐차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환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머플러가 또 일자로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배압. 그러니까 배기 가스가 나가는 그 배압 자체 압을 줄이기 때문에 차의 저항이 적어서 연비라든가 출력 면에서 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요새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커버를 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기장을 많이 줄이는 거죠. 네. 예전에는 바람 소리가 많이 났어요. 밖에 소리 약간 차가 어느 고속도로 달리면 약간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공기장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소음도 줄이는 부분이 많이 좀 달라진 부분도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 앞쪽에 보면 보호한 것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우, 개선해왔네요. 네, 요게 이제 다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죠. 와. 옛날에는 그냥 철판 접어가지고 그냥 꼈었는데 요새는 다 알루미늄으로 바뀌어서 용량해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교환하기도 좋고요. 네. 잡소리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이 좀
완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네. 그죠? 자연스럽게. 네. 옛날에 이렇게 하고 힘을 하나로 받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꺾이는 듯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설계한 거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하체 기술도 서스펜션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게 로우암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여기 있는 볼트 용량이 이 고무 마운팅 공간이 네. 굉장히 커지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네. 옛날에는 네. 좁기 때문에 잡소리가 많이 났어요. 예, 잡소리가 많이 나는데 용량이 커지고 알루미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요철부를 지나더라도 그렇게 예전 차처럼 잡소리는 아마 덜 날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게 우물정자 프레임 맞아요. 이렇게 옛날에서 예. 옛날 이렇게 끝났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이건 우물정자 프레임 맞습니다. 그쵸, 그것도 2세대와 네.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원래가 이제 우물정자 프레임 썼어요. 원래 네. 우물정자 프레임이 요즘 강해요. 사실은 뭐냐면 사고 났을 때도 한번 바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잡아주는 네. 역할도 있고 차가 이제 뭐냐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물정자 프레임 약간 들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매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네. 들어준 느낌. 네.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이 정도 하체가 변한 모습을 보면 기존의 옛날의 차보다는 많은 변화를 왔다. 네. 하체 프레임 이런 부분이 많이 플랫폼이 바뀌면서 많이 튼튼해진 차다. 그래서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윤곽도 길어졌지만 좀 안정성을 많이 가져온 코너링이라든가 어떤 직진선의 고속에서 고속 주행했을 때 그런 영향들이 아마 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스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로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매개서 꽤나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세대 K5를 살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박병인 명장님께 들어보니까요. 마치 취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셨죠? 감사합니다. 이 자동차가 그동안의 기아 자동차가 예전에 우리가 본 모습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특히 엔진 쪽하고 서스펜션 쪽에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특히 프레임 부분이 강해졌는데 특히 앞쪽에 많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휠베이스하고 그다음에 윤거가 커지면서 나름대로 안전성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차들보다는 많이 안전성을 강조했던 차가 네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조사가 아니라 명장님께 들으니까요.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리를 한 번씩 어렵겠지만 말해준다면 소비자들은 정말로 살아있는 자동차의 바이브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좋은 차 보면 가져와 보세요. 아, 제가 알겠습니다. 점검해보면서 네. 소비자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